이제 우리가 나서서 끊어진 길은 다시 잇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85.45%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입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대표직 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새로 진용을 갖춘 2기 지도부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한 이재명 대표 방명록을 적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연임 성공으로 인해서 두 번째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 이재명 대표. 과연 2기 지도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관련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현충원 참배 직후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말한 내용을 보면 길이로 보면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맨 앞부분에 언급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 저지를 언급했어요.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폭주 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잡해요. 국회가 할 일이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내의 개파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정책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은 8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지만 실제는 주류는 진보 주류는 아니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진보의 노선과 반대되는 정책을 아직까지 펼 수 있는 그 정도의 본인이 그 어떤 지지를 점했다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고 저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정부 강경투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정부 강경투쟁 입장에서 보면 전 진보적인 또는 뭐 요즘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중도층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거든요. 네. 그런 대정부 강경투쟁을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일부 당내 설득해가면서 정책을 내놓을 텐데 네. 여기서 본인의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죠. 대정부 강경투쟁은 당장 그만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정략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민생을 원한다면 그만두시고 네. 정책 위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85% 이상의 높은 득표율, 그동안 민주당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득표율을 통해서 저기 당선이 되셨는데 이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85%대의 높은 득표를 보여줬다. 그래서 당심과 네. 민심이 같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재명 대표도 뭐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21번째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그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동안에 4월 총선 이후에 변화를 주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시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더 강력하게 정부를 견인해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이번에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연임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높은 득표율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거의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득표율을 살펴보면 2년 전보다 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들여다보면 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점. 저 그래프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자, 또 2년 전보다 비주류 득표율이 줄어든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데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도 좀 주요 변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 전당대회 때는 박용진 후보랑 이제 각을 세웠었고 박용진 후보는 좀 일관되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많이 드러냈던 측면이 있었고 이제 김두관 후보는 사실 대선 경쟁자였을 때도 그렇게 각을 세우거나 뭐 일극 체제랄지 뭐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실상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민주성 문제 제기를 했지만 종전에 김두관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더 많은 표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호남 이 당원들과 관련해서는 호남이 지난 총선 때도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많은 표를 주었던 지역이고 전략적으로 표를 이제 주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는 숙제로 남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겠어요? 일단 투표율은 2021년에 송영길 대표를 선출할 당시 투표율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의 낮은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북의 권리당원들은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기권으로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죠. 네. 지금부터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극입니다. 즉 더 강하고 더 튼튼한 일극 체제를 확인을 한 것이죠. 85.4%의 득표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시사한 김민석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 당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든 정봉주 후보의 낙선 이것이 어제 전당대회의 세 가지 가장 특징적인 결과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이렇게 강화된 상태에서는 잘못된 정치나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나아가더라도 당내에서 이것을 견제하고 제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선택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